자, 한 템포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시장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또 궁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 나와 계시고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쪽 먼저 챙겨보고 또 국내 시장에 대한 뭐 이런 뭐 후터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그 최근에 소매지표 괜찮았다고 결과 나왔잖아요. 물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이제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은 아직까지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떤 평가가 가능한지 나아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미국 경제 지표가 바닥이 1, 2개월 정도는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기 회복이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다만 이번에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계기는 4월 달에 미국에서 지급했던 1인당 $1,200 수준의 재난기금 영향이 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쪽이 좀 크게 증폭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가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좀 소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00면 사실 1인당 한 100만 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매 판매가 이번에 급등했던 이유는 뭐 경기 회복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바닥을 지났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이 코로나 이전에 막 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만큼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실물 경기 지표들은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슬슬 걱정이 되다가 이제는 아 진짜 조금 많이 벌어졌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언젠가는 이게 실물 경기가 확 따라오던 아니면 주가가 좀 내려와서 맞추던 키 맞추기 작업이 이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주가 지수 레벨은 아마 모두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다 예.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버블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정책 당국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대규모로 돈을 풀고 있고 뭐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규모로 QE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유동성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재정 정책이 원래 CARES Act라고 해서 한 2조 달러 수준이 뭐 실업수당 매주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1,200 주고 기업들한테 자금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버블을 계속 키웠던 건데 그러면 이 버블을 키웠던 이 정책들이 7월 말쯤에는 이제 끝납니다. 7월 초에는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줬던 부분들이 고갈이 되고요. 7월 말에는 이제 실업수당이라고 해서 매주 $600씩 지급했던 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자들은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장이 되어야지만 이 버블이 유지되고 계속 갈 수 있는데 만약에 7월 달에 이게 연장이 안 되게 되면은 사실 이 버블이 꺼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8월 달에 미국 의회가 여름 휴가입니다. 9월까지. 네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8월 10일 전에 여름 휴가가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하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책 규모 면에서 이제 양당이 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은 한 1조 달러 정도만 더 쓰면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한 3.4조 달러는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 1조 달러 플러스 이제 공화당이 얘기하는 1조 달러 재정 부양 정책해서 한 2조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실망감이 나 나올지에 따라서 7월 달은 조금은 정책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변수들이 여전히 많죠. 뭐 상황이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되기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은 분명히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제는 그 규모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이제 북한발 리스크도 무시 못할 그런 요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시각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시장을 봐왔고 우리 이제 이거
북한발 리스크 생겼다고 하더라도 정말 잠깐이더라.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안 무섭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대북 리스크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에 남북 리스크, 남북 그 협상이 있었고 또 북미 협상이 있었을 때도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결국 대북 관련주들만 좀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지 전체 시장에 미치는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만약에 이제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 지수보다는 오히려 환율 쪽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환율이 이제 과도하게 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 흐름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대북 리스크 디스카운트는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좀 버블이 먼저 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안 했는데 주가 지수도 코로나 이전까지 아직 회복을 안 했습니다. 반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주가 지수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베타가 미국 주가 지수보다는 한국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를 때 빨리 오르고 내릴 때 또 빨리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 미국보다는 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 말씀 주셔서 말인데요. 그 정말 이제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지고 나서 이렇게 원달러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연이틀 올라서 다시 이제 1210원대, 1220원대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확인되는데 한 뭐 절대적인 수치로 이거를 평가내리긴 좀 어렵지만 1200원대 위라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계속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저희는 일단은 1200원에서 이제 1300원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네. 125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 외국인 수급 이탈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 그 코로나 발발 이후부터 좀 많이 수급을 비워놓은 상태여서 대북 리스크나 원달러 환율로 뭐 큰 폭의 수급 이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환율 자체는 수급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쪽이 물론 뭐 제약 바이오나 뭐 코스트 코로나로 인한 수혜 예상되는 그런 업종 쪽으로 쏠리고도 있긴 하지만 또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선주들의 급등세 말이에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화 우선주, 뭐 남선 알미늄 우선주, 또 뭐 SK증권 우선주 다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번 상한가 들어가서 오늘 또 정지가 된 삼성중공 우선주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수급 자체가 개인 중심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도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과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약바이오에서도 보이고 있고 뭐 대북 테마주에서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우선주 급등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이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네네. 결국에는 펀더멘털이라는 부분을 보고서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가격이 지금 비싸냐 싸냐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그런 펀더멘털 분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유동성으로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한 이제 분석은 저희는 투기 현상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추격 매수를 하기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투기 열풍은 좀 지속될 수 있으나 그만큼 꺼질 때도 좀 빨리 꺼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주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발행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거래가 붙어버려도 그냥 뭐 상한가 들어가기 쉽죠. 이 말은
반대로 꺾였을 때는 어디까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도 있다라는 거,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는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관련주들 보면 상한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다 경고딱지 붙어 있고요. 주의딱지 지금 다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투자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뭐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요. 호재도 있고,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악재도 또 무시할, 못할 만한 악재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는 지금 시장이 되어버렸고, 이런 가운데 지수의 상단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와, 앞으로 방향성을 가를 만한 또 변수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써야 그래도 뭐 시장에 좀 뭐 안정적인 그런 뭐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이 고민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은 버블 시기는 맞습니다. 다만 이 버블을 이제 타지 않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아마 보수적인 뷰를 계속해서 제시를 했고,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올라갔고,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언제까지나 이게 버블이 지속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버블을 유지시켜주는 게 정책이고, 이제 7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버블을 깨뜨리지 않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모습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가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조금은 경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한 2200포인트를 상단으로 버블이 좀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 버블이 좀 일찍 가을 전에 깨질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7월 달에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이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의료진들이 8월쯤 아니면 8월 이후쯤에 미국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이 버블을 깨뜨릴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의 랠리를 즐기되 이런 요소들을 좀 예의주시하자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그런 이슈들이 발생한다면 또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점검을 또 해드려야죠.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래도 막 낙폭이 커지지는 않네요. 그냥 잘 버티는 시장이긴 합니다. 코스피가 2135선, 코스닥 지수 739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지는 프로그램 시장 공감 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발 밖에 돈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